금종룡이라는 외출을 그만은 벌을 받게 된 산인은 기방에 출입한다는 오해로 동궁전에 갇히게 된다. 반면 그런 세손의 거처에 번을 서게 된 덕임은 그날 밤 지울 수 없는 시를 하나 읽게 되는데, 북풍 기량이며 우설 기방이로다. 헤이 호화로 휴수 동행하리라. 기허 기사아 기극 지차로다. 북풍 기계며 우설 기비로다. 왜 멈추느냐? 계속 읽어라. 무료하다. 시경에서 좋은 구절을 골라 읽고 있습니다. 뜻이나 알고 있는 건지. 자리주도 부르냐? 다 보여. 한편 영조는 화농조와 정백익이 올린 서책을 보고 분노하게 된다. 계속 읽어라. 목소리가 듣고 싶다. 잠들 때까지 조금만 읽어다오.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정백익이 올린 서책은 이기사의 출입 내용이 적힌 책이었는데, 영조는 분노한 나머지 동궁전으로 향하게 된다. 헤이 호화로. 나에게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소인이 어째서 저하께 화를 내옵니까? 불쾌했을 줄 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너의 기례식을 내가 망쳐버렸으니까. 차라리 잘된 것이지요. 저하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넌 나의 진심을 몰라. 나 역시 너의 진심을 모르고. 지금 상황이 꼭 달콤함과 살벌함의 경계선인 것 같다. 기허 기사아 기극 지차로다. 정말로 뜻을 알고 읽는 것이냐? 물론입니다.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고 날.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거늘.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북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북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손 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조상 전하랍시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예 전하. 주상전하가 왔다는 소식에 덕임은 재빨리 시경책을 숨기게 된다. 전하! 어디를 가셨느냐? 소손이 잘못하였습니다. 기방에나 출입함에 비행을 일삼았더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된다 이놈아! 내비가 들인간이 되서는 아니 돼 이놈아! 사나! 넌 고칠 수 있어! 그렇지, 이놈아! 고칠 수 있어, 이놈아!
고칠 수 있어. 사나. 영조는 세손이 사도세자처럼 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고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사내의 뺨을 때리곤 대전으로 돌아가고 만다. 절대 아무도 들이지 마라.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으세요? 괜찮다. 분부하실 일은 없으십니까? 그저 곁에 있어라. 그거면 된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시군요. 근래엔 드물었다. 됐으니 그냥 제기 날고 나와. 감히 하나만 여쭈어도 되옵니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어 참고 계시옵니까? 난 이 나라의 왕세소냐. 난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참는 것이고 그 힘으로 수많은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네가 아느냐? 넌 그저 곁에 있어도 그걸로 충분해. 무슨 짓이냐? 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어명을 어기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감히 어명을 어겼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어서! 반드시 전해야 할 소인의 마음입니다.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낱 궁녀 주제에 나를 지키겠다고? 한낱 궁녀이지만 저하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곁을 떠나지 않고 오직 저하만을 위할 저하의 사람입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하를 지켜드리겠나이다. 한낱 궁녀 주제에 날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와 나를 구했으면서 그런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늘 생각했다. 사실은 너도 날 마음에 품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너도 날 은혜하고 있다고. 정말로 너의 마음에 나는 없는 것이냐? 전하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 되기를 바란 적 없습니다. 북풍이라는 시경에는 이 둘이 해석하는 요점이 다른 것 같다. 덕임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는 세손을 빗대어 궁녀로서 충성하겠다는 맹세로 표현한 것이고 반면 산이는 덕임을 연모하게 되면서 사랑의 시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먼 훗날 덕임은 산이를 연모한 적이 없다며 말하고 반면 산이는 덕임의 사랑을 끝없이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